뭐 할 거야? 진아는 뭐 할 거야? 저는 닭이요, 닭. 닭.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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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주도식 하신다고 해서. 네, 그래서 아까 그 청을 갖고 온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해봤어. 아. 나 우리 맛이라고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맛이기도 하고. 되지 뭐. 이제 여기다가도 넣어서 네, 단맛을 좀 내보려고. 한라봉총이 들어간 그쵸. 제주도식 닭찜, 제주도식 닭찜, 닭찜. 나는 이제 또 이제 전라도식의 꽃게탕. 전라도는 또 된장이 들어가요, 꽃게탕에. 그래서 내가 한번 오늘 나도 도전. 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닭은 없네. 어디 있지? 닭은 어디 있을까? 안에 있지 않을까? 여기 있네. 오빠 근데 이거 도와줘야 돼. 어? 혹시 통닭이에요? 통닭인가 본데? 오 마이 갓. 저 이거 닭을 이거 되어 뭐야? 있는 것만 해갖고. 뭐 새우인데? 이 통닭 어떡하지? 오빠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토막 내실 수 있어요? 헐 오빠 이거 꽃게 이거 또 토막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잠깐만.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손질만. 아니 이거 근데 닭 나는 닭을 손질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봐 이것도 생이야. 어머 뭐야? 오 마이 갓. 예. 어머 뭐야? 오 마이 갓. 예.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냐? 예. 오. 안 돼요 지금. 잠시만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데? 수남이가 여기 어디 갔어? 수남아. 수남아. 야 올 거 없이 광수형 좀 오시라 그래 광수형. 에. 큰일 났다고 광수형 지금 빨리 와야 된다고 아주 큰일 났다고. 오빠 이거 우리 그때 꽃게 이거 씻는 거 배웠잖아. 근데 이게 손질 어느 된 건데 어느 정도? 오빠 여기 손질이랑 닭은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저? 닭은 내가 광수형 오시라고 해가지고 야 아직 살아 있잖아. 나 이것도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 그러면 네. 왜 내가 바쁘냐? 잠깐만 이거를 뭐 씻어야 돼? 얘랑 오빠 얘 이렇게 안쪽에도 되지 지금? 지금 일단 씻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오빠 이거를 해줘야지 내가 빨리 할 수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씻어갖고 올게. 양파도 씻어? 같이 씻을까? 닭은? 닭은? 닭 씻어야지, 닭 씻어야지. 아, 광수 형 왜 안 와? 빨리 좀 와. 형 오셨다. 형, 큰일 났어요. 왜? 닭을 이거 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토막을 내야 되는데, 토막을 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 자르라고 날 불렀구나. 나도 그 치킨집을 했었어요. 한 1개월. 닭을 6조각 내가지고, 그 기름에 튀기고 이게 제가 전문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그러면 6조각. 야 그거 한번 보고 싶다 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고 싶어요. 요거를 해가지고 토막 쳐서 여기다가 좀. 오케이. 네. 일단 쪼개는 건 광수 형한테 다 맡기자. 일단 가자 오빠. 이거 두 분이 가신다고? 빨리 가. 형 갔다 와 갔다 와. 어디로 가? 어디로? 아니 일로 가야 돼. 일로. 일로 와야 돼. 물이 찰 텐데. 이게 나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누나 삐진다. 씻어주세요. 헹굴까요? 많이 해본 솜씨인데 오빠? 집에서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할 때는 같이 하면 빠르니까. 냉장고 있는 데 있지? 금동아. 예. 그림이 좋아. 그러시면 안 들려. 아니 하나 안 들려. 또 저기 우리 저 진아가 또 이쁘니까 네. 한결 또 느낌이 정말 느낌이 다르죠? 최진아를 정말 꽤 오랜만에 보는 거야. 거의 한 15년? 15년. 그렇지. 그죠? 대충을 그랬지. 맞아요. 솔약국집 아들도 했잖아. 솔약국집 아들도 했어 왔다. 손현주 선배님 첫사랑이었어요. 그래. 네. 오빠 나 첫사랑 전문이네. 그러니까 첫사랑 전문 배우네? 첫사랑 야. 거기서도 첫사랑이었어. 그러니까. 현주 형 첫사랑? 아 그게 한 방에 잘려요? 별거 없어. 이거 뭐.
오빠 꽃게탕 많이 드시죠? 아, 꽃게탕 좋아하지. 그죠? 근데 전라도식 꽃게탕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몰라. 몰라요? 제가 엄마 하는 거 보면서 배웠거든요. 오. 전라도식에는 홍새우를 넣어요. 건 홍새우. 그리고 대파 넣어서 국물을 육수를 내요. 그리고 된장이 들어가요. 아하. 그게 키포인트예요. 맛있겠죠? 전라도식 꽃게탕은 네. 거기다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 새우젓이요? 아니 호 오빠도 저기서 같이 야채 씻던데. 오빠. 어?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싶네. 오케이. 나는 말할 시간도 없어 그치? 지금. 이거 한 번만 봐줘 봐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왔어. 어? 저기. 네. 저는 닭 다 잘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사장님 그럼 다음에 또 연락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래. 네네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고. 예. 네네네네. 진하냐 하나냐. 예? 네? 빨리 선택해라. 나 지나간다. 네 지나갔죠. 예. 내가 이거 하나만한 일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만한 일이라니요. 얼른 지나가십시오. 됐어? 잘 하고 있어. 아, 오케이. 다 거의 다 했네. 야, 다 재밌으라고 어른들 재밌으라고 웃으라고 그러는 거지. 재밌으라고 좀 그런 거야. 야, 게스트 약간 게스트 대우 이런 거지 정관 예우처럼. 진아 씨 인데 또 그 반대로 얘기할게. 아니지. 방송 봐라. 오우 씨. 그런 거야. 너 뭐. 또 밖에서 뭐 갖다 야채나 갖고 올까? 줘야 돼. 썰어야 손질하고 있어. 내가 저 지나보러 빨리빨리 좀 야채를 손질해라 이러고 저 한 소리 하고 왔어. 속도 좀 좀 높이라고 그래, 속도를 좀 내라고 한 소리 하고 왔어. 됐어? 들어가서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빠. 이거 파는? 파 파는 지금... 끝에 여기 저기는 처이지? 들어가서 칠까? 들어가서 할까? 들어가서 칠까요? 잠깐만. 잠깐만, 그거를 알려줘. 이게 덜 무거워.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그래, 들어가. 아직도 언니 학 씻고 있어요? 걔가... 안 되네, 잘. 치마 안 하셨는데. 저 주실래요? 앞치마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잠깐만요. 나 한 번도 앞치마 안 해줬는데 난. 나 한 번도 앞치마 안 해줬는데 난. 안 해줬어요 오빠? 아니야 좋아 저 묶어줄게. 좋아 저 묶어줄게. 아니 안 해드려 오빠. 그러니까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묶는 게 편할까? 뒤에서 묶어줘? 뒤로 묶어주세요. 오케이. 디테일하네. 오늘 하루가 길 것 같다. 긴 하루를 다시. 네. 뭐 칼질 잘하시네. 칼질이야 뭐. 오빠, 선생님 오셨다. 응, 뭐? 선생님, 닭. 저 비린내. 야, 감자가 너무 얇아. 얇아요? 찜닭에? 이제 봐. 이거 감자 이거 쓰지 마. 닭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야 맛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 감자는 넣지 마. 넣으려면 맨 마지막에 넣어. 알겠어요. 너는 육수는 안 쳤어? 네. 아쭈구리, 보리새우 넣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네? 저 들었어요. 아쭈구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인터넷 본 거 아니고? 진도새우예요, 홍새우. 아가, 네?
걔를 이거 따듬 이걸 떼는 거요. 어떤 거요? 이걸 다 이게 이거 떼는 거요. 아, 그거 내, 떼야 돼요? 아이고 내가 못 뗄게요. 그거 다 떼버려. 선생님 요거만 그냥 칼로 요렇게만 빼면 옳지 옳지. 아, 손으로. 손으로 아 그거 안 뜯었구나. 어 그거 떼는 거요. 선생님 당근도 두껍게 잘라야 되죠? 어 당근은 요게 사실은 돼요? 돌려가기 하면 좋은데 돌려깎기 아우씨 돌려깎기도 몰라 선생님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저 돌려깎기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아요 나 나와 내가 돌려깎고 싶어 이리 줘 내가 방에 누워있질 못하겠네 에이 옌병 에이구 돌려깎기를 몰라 아가 이리 와봐 왜냐면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부서지니까 예쁘게 이렇게 돌려깎는다는 얘기야 밤처럼 아~ 요게 돌려깎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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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없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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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식 해놓으면은 품위가 있고 끄트머리가 안 부스러져 Understand? 네 얘, 얘는 오이 오이는 오이는 어디다 넣으려고? 오이도 제일 마지막에 넣으면 닭도리탕에 무슨 오이를 넣어? 안 넣어 들어가나? 어머 나 못 살아 나 어떡하니? 레시피에 써있더라고요 어느 놈이 쓴 레시피야 갖고 와 닭도리탕에 어디 어디서 오이를 저도, 넣어? 저도 그래서 이 오이는 왜 있지? 아 여보세요 잘못 봤죠 뭐, 이것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기다가 이제 구워야 되거든? 쏟아 그냥 당만 남기면 되죠? 옳지 확 쏟아 넌 왜 첫사랑 여자 걸 해줘? 계속 옆에서 아, 하나가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냄비 닦거든 네네 네. 저 마늘도 까야 되는데 냄비 닦고 갖고 닭을 넣어갖고 일로 갖고 와 네. 네. 양념 해줄게 냄비 여기 이걸로 할까? 어, 이걸로 물도 좀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양념 이따 양념하고 또 왔다 갔다 갔다 저기 다 장갑하는 거 네? 다 니네 따라. 다 나갈래 내가 할게 아 걸리자꼬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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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영광인데 이건 역시 뭐예요? 손으로 야, 막 하는구나 국수탕이지 설탕이 더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요것만 세 정도만 스톱하세요 됐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재놨다 하는 거야. 맞아. 한 맞아요. 시간 재다 하는 거야. 생수 갖고 생수, 생수 큰 거 한 병 갖고. 얼마큼 물을 내가 그만하라 그럴 네, 때까지 부어요. 더 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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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이네. 이렇게 많이? 어. 그럼 콸콸콸 됐어. 그 양념이 조금 안 된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어. 네. 뭐 아무것도 안 넣었어. 요번에 한번 제대로 배워가네. 네. 그리고 일 보시 나오시오. 알레니 죽지. 또 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오늘 두 명이야. 한 명도 버거운데. 한 명. 선생님 이거 무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어 꽃게 넣어. 와, 뭐 음식스럽네.
사실 맛을 하실 때마다 맛이 같아요? 아니면 늘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려. 그래도 기억하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시는 거죠? 그럼. 형, 찜 다 됐어. 다리야. 찜. 네? 맛있을 것 같네. 이거는 하나가 한 거야? 우와! 우와, 이 냄새! 우와! 역시 하나야! 우와! 아, 냄새가, 하나야, 냄새가, 자, 그럼 밥을 풀까? 자. 아니야, 그냥. 저, 밥그릇들 하나씩 받으시죠? 자, 밥그릇이요? 줄을 서시오. 여기 다 줄 서기로 했거든. 아, 줄 서서 먹어야 돼요? 네. 난 1등으로 쓸래. 일로 오세요. 너무 맛있게 잘 하셨으니까. 아이고. 네. 자, 우리 햅쌀밥 맛 좀 봅시다. 네. 최고의 최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꽃게탕은 하나가 한 거고요. 간장찜은 진아가 한 거예요. 맛 보시고 이따 투표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래, 오늘 다들 애 많이 썼어. 와, 정말. 금동아, 네. 첫사랑이란 닭 좀 다리 하나 뜯어. 먹어보고 이따가 평가합시다. 우리 저 조하나 양의 오늘 또 저 저거 꽃게탕 하고 또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야 안 넘어간다. 다 맛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있을게요. 아니 지금 무호박찬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가 시장은 좋은 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음식 솜씨가 많이 발전했어. 맛있었어요. 그렇지, 그건 네. 우리가 확실하지. 맛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잖아. 네. 정말. 아까 내가 부엌에서 보니까 얼쩡얼쩡하는데 진아보다 하나가 낫더라. 나보다 진아 언니예요. 얘가 딱 보니까 어설퍼.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하나는 그리고 남의 주방이라 그래. 맞아요. 하나는 우리 부엌이니까 손에 익어서 착착 하는데 그것도 있어. 남의 주방이라 우왕좌왕하더라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찾아야 되고. 맞아. 순아마. 예? 그 닭찜에 있는 당면 좀 먹어봐. 네, 먹겠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맛있나 몰라. 이제 맛을 어느 정도 다 봤으니까 예. 한번 그 저 평가를 한번 해봐. 진아하고 하나하고야 곤란해 그것도. 아니야 맛 평가하는데 어때? 느낀 대로. 근데 그것도 좀 망설여지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진짜 네. 아빠가. 괜찮아 오빠. 사람을 적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실은 오늘 사실은 좀 메뉴 선정에서부터 조금 진아가 유리했던 게 내가? 제가 닭을 워낙 좋아합니다. 워낙 좋아합니다. 네, 닭은 백숙찜, 뭐 삼계탕, 프라이드 치킨 뭐 다. 그래가지고 꽃게 정말 잘 만들어. 저희 어머님이 끓여준 꽃게탕 맛이
근데 가끔 응. 제가 저희 어머님이 끓여준 꽃게탕 좋아하는데 응. 닭 맛있네요. 굳이 아니야. 어. 나도 네. 우리 투표하지 말고 얘기를 하자. 닭찜이 참 맛있게 됐어. 네, 맛있게 됐어요. 닭찜이 참 맛있게 됐어. 지나보다 하나가 낫더라. 투표는 별로 의미가 둘 다 맛있어서 투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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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찜이야, 꽃게탕이야. 꽃게탕입니다. 아. 꽃게탕입니다. 어? 아, 그래? 꽃게탕입니다. 아, 그래? 내가 정답으로 내리기까지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밥 먹으면서. 네. 그런데 저 닭찜은 아,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요.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요. 다른 누구? 우리 입맛에 안 맞다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형님 입맛 아니에요? 네 입맛이지.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런가? 좌우간. 네. 한 끼 찌개로서는 충분해요. 아. 알지? 근데 너 이모가 오늘 좀 최진아 만나서 반가웠겠다. 아 예. 물론 하나야 뭐 부부 생활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아까 조금 섭섭했지. 예. 거봐 얘기하잖아. 안 섭섭할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너무 막 들떠가지고요. 뭘 들떠? 막 저 구박하고 이러더라고요. 저 구박하고 이러더라고요. 구박까지 했어? 응. 이런. 아, 어떻게 구박을 해? 저런. 아니에요. 구박이라? 저런. 야, 조광지처럼 구박을 해? 하나야. 네? 저기서 저 끝까지 가는 거. 금동이 노냐 떼어줄 테니까 끝내. 끝내. 제 앞으로 있는 돈이야? 응. 이득일 수도? 근데 처음에는 그 전원이 나왔을 때 그걸 알고 시작을 한 거야? 이게 초반에 그냥 끝나는 걸로? 드라마가? 저요? 처음에? 어. 배역 자체가. 본인이 승낙했을 때는 하겠다고? 아니요. 저는 와 19살, 20살 때니까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 처음 입사를 하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사실 전화가 오면 가서 촬영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뭐 언제 어떻게 촬영을 한지도 모르고 이제 뭐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쭈루루 공채 탤런트들 부르면 가서 촬영하고 오고 그래. 이런 거였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불우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제 인간성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방송을 CF를 하나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좋은 곡을 만들 수는 없지만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제 손길에 담고 싶어요. 손길이 아름다운 그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른 방송국에서 막 이제 쇄도가 들어온 거죠. 캐스팅 쇄도가. 결론은 타 방송국이 개국을 하는 그 시점이라. 얘기했잖아요. S본부에 그 외국으로 촬영 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캐스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거죠. 했어. 그러면서 거기를 갔는데 LA를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 통으로 거의 한 달 이상을 촬영을 가니까. 아비랑 찍으러 갔었어? 네. 너 프로그램 바로 하시네. 맞지. 여기 네, 갔다 오니까 아리랑이지. 네, 그때 해외 나가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았어. 그때만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 너무 어린 그 나이에 그러네. 너무 나가기도 쉽고 그 드라마 들어왔던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해외 나간다는 게 얼마나 설레 그 당시는. 네. 의도치 않았지만 이 전원에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에 대한 작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없던 거죠. 조금 괘씸죄가 있었구나. 많이 괘씸죄가 있어서 MBC에서 출연 정지 당했어요. 어?
초연경제야. 거의 10년 동안. 정말? 야, 그 아픔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럴 수 있지. MBC 기수생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더군다나 공채인데. 맞아요. 왜냐면 그건 회사에 묶여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했으니까 괘씸한 거지.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전원리기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구만. 아, 글쎄. 그래서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이에요, 사실. 안 좋지.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 얘란 말이야. 엄마, 이거 어디서 내셨어요? 사진을 누가 저 나한테 저 정보를 줬어. 정말 이쁘지? 어머, 진짜 완전 이제. 이때가 방송국 들어왔을 때. 완전 그때 생각난다. 너 별로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아, 하나도 별로 안 변했어요. 얼굴 보면 요즘에 뭐 얼마나 의술이 좋아. 근데 병원도 안 다니는 얼굴 아니야. 병원 안 다니는 얼굴이라고. 그렇잖아. 봐. 맞아요. 표가 나거든. 네. 우리는.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야, 정말이야. 이것 좀. 이거 뜯는 칼. 뜯을까요? 오늘 오신 손님들. 네네. 선물로 드리려고 양념게장 만들어서 가실 때 드리게. 딱 좋아. 봐봐, 아우 맛있어. 아우, 밥 생각이 확 나. 양념게장. 우와, 어머, 이거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살아있어. 산 걸로 해야 돼. 아. 그래야지 그럼. 맛있지, 싱싱한 거. 이걸 더 칫솔로 닦아서. 야, 부부 수업이니까 니네 둘이 해. 예. 네. 여기다가. 야, 금동아 일로 와봐. 네네네. 니네. 오빠 이거 장갑 껴. 칫솔로. 네. 여기 칫솔. 이건 떼내고. 네. 요렇게 해서 살았을 때 요렇게 닦아갖고. 네. 앉아 여기. 네, 그러니까 얘는 뜯어내라는 말씀이시죠? 가위로 딱. 옳지. 칫솔로 닦고. 여기로 닦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아, 시원하다. 내가 샤워하는 기분이야. 어떻게 걔보다 오빠가 더. 잘 떨어졌다. 잘 떨어졌다. 얘가 힘을 쓰네요. 그래. 네. 미안해. 선생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요. 무슨 물이 너무 세서 그래. 이것도 다 수업의 일환인 거죠? 내가 약하게 잘 안 튀게 할게. 네. 괜찮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게. 네. 요렇게 안 해. 요렇게 할게. 아, 시원하네요. 야, 어깨를 목욕시키는 거야. 뭐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치? 됐어. 이 정도 불순물 없는 거야. 미안하다. 맛있는 게장? 맛있는 게장으로 변신시켜줄게. 야, 맛있겠다. 이거 저 재료가 싱싱해서 훨씬 더 맛있겠다. 신선해서. 볼까요? 오쌰. 이렇게 해서 고운 소금. 고운 소금이니까요. 얘네들을. 네. 양념 만들 동안. 네. 살짝 죽이는 거야. 기절시키는 거야. 기절시키는 거야. 그래야 뚜껑 따기가 쉬워. 아. 그리고 이제 양념 만드는데 봐봐, 칼 좀 줘. 네. 줬어? 네. 칼. 이 마늘 이렇게 많이 넣어. 많이 넣고 도마 하나 갖고 와. 생강 반만 넣어. 자를까요? 반만 넣어. 고추를 어떻게 쓰냐면 아주 가늘게 이렇게. 칼이 잘 안 들죠? 칼이 안 들어. 칼이 잘 안 들어. 아니 근데 이게 수민의 게장으로 유명해지셨잖아. 그 계기가 있으세요? 아니 하도 우리 집에 오면은 먹으면 나갈 때 싸달라 그래 한 마리씩. 집에 이제 남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러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팔면 편하게 사 먹겠다. 그게 말이 씨가 된 거야.
그렇게 시작한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우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해줘갖고 그 맛을 찾아가지고 기억을 하니까 입에서, 기억을 해갖고 몸에서. 입에서 엄마가 해줬을 때 나는 맛이 날 때까지 해봤어. 그 맛이 날 때까지 하신 거죠? 어, 해봤어. 네. 왜냐면 나는 엄마가 18살에 돌아가셨어, 내 나이. 아. 그래서 음식을 못 배웠어. 근데 너무 엄마가 해줬던 게 그리워서 해봤어. 자꾸 하니까. 와, 그 맛을 기억하신 거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되더라고. 자, 참치 액젓을. 자, 참치 액젓을 봐봐. 네. 그냥 한식은 그냥 이 정도 양이면 네. 이렇게 하는데 또 양념게장은 그냥 저거 양 보고 네.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5:5로. 소금을 좀 줘, 소금. 아까도 하나. 고운 소금이요? 어, 고운 소금. 그 참깨는 이따가 넣어요? 지금 넣어도 돼. 아, 그래요? 향이 올라와. 좀 더 넣을까요? 어, 더 항상 양념을 이렇게 해서 옮겨, 이렇게 해서 좀 얘네들 좀 재놔야 맛있어. 바로 하지 말고요. 어. 네. 그 서로 걔는, 어우러져야지. 걔는 최대한 싱싱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어우러져야 양념도 맛있어. 양념은 끝났어. 이제 걔를 손질하는데 얘가 아직도 살아있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얘를 이렇게 따야 되거든. 네.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한번 간장게장은 뚜껑에 밥도 비벼먹고 그런데 양념게장은 굳이 뚜껑 안 해도 이렇게 굳이 뚜껑 안 해도 이렇게 뚜껑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 어머.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을 거야. 아, 토막 쳐서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으면 돼. 해봐. 아, 껍질은? 아가씨, 놀리지 말고 이렇게. 요렇게. 옳지,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겠나? 니네? 무서워서. 오빠 하면 내가 알 뺄게. 알을 잘못 빼면 안 돼. 알을 여기 넣어야 돼. 봐봐. 봐봐. 했지? 우와, 얘는 굉장히. 요 안에 알이 들었어. 아우, 너무 싱싱하다. 너무 싱싱해. 살았으니까. 진짜 싱싱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뜯어내야 돼. 해봐, 하나. 아, 떨어지겠다. 나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오, 생각보다 안 잘려. 힘드니까 이렇게 해버려야지. 힘드니까 이렇게 해버려야지. 여기 있는 얘네도 퍼내야죠. 어, 그럼 당연히 당근이지. 이 딱딱한 거는 빼고 요거는 칼이 잘 안 들죠. 얇아. 칼이 안 들어.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준규입니다. 저는 박 노자 식자 박노식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 2세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면 그 형님들이 이렇게 모이라 그러면 거의 스케줄 없으면 다 모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병식이 형이 왔나 저거. 잘 가라요. 잘 가라요. 요리도 못하는데 칼까지 안 들어 속상한 아가씨. 잘 가라요. 어? 아, 어, 칼. 신의 칼. 우리 칼이 안 들잖아요. 이거 칼 가는 사람 왔어? 어, 불러, 불러, 아, 진짜? 불러. 어. 근데 칼을 지금 쓰고 있는데 딴 데 돌다가 한 2, 30분 후에 오시라 그래. 저희 칼을 갈아야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혹시 여기 이 동네 돌대가 또 있으세요? 아직은 아,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칼을 하나 드릴까요? 어? 바깥 쓸 수 있는 칼을? 어, 그래요? 예. 칼이 안 들어가지고요. 우와! 오! 한번 닦아서 쓸 수 있어요. 네, 예, 예. 우와! 선생님! 어. 완전 전문가 칼, 일단 칼 한번 이거 써보시라고. 아, 진짜? 어머, 그래? 칼도 판대? 아, 이게 갈아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건가? 어머, 그래? 칼도 팔아요? 네, 칼 주세요. 조금만 계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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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칼간. 장난 아니지, 오빠? 무섭지? 어, 무서워. 우와! 우와! 그냥 잘려. 우와! 그냥 잘려. 우와! 칼 갈아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혹시 네. 아까 빌려주신 것 같은 네. 칼 또 하나 더? 칼 하나만 더 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갈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쓸 칼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한번 닦아서 쓰세요. 네네네네네. 이거 칼 다 갖고 가야지. 그래. 어. 칼을 하나 더 빌려왔어요. 어머, 이, 아, 이거 두 개로 쓰시고요. 어. 저 칼 두 개는 갈아, 어, 그 칼을. 아, 근데 저렇게 칼을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차 안에 칼 가는 기계가 있는데요? 어, 그니까. 서울에서는 힘들어, 저런 아저씨 만나기. 그러니까요. 칼을 갈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번도 안 가신 거구나. 네. 한번 갈아봐요. 우리 조순대 잘 갈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무서워. 아, 칼도 팔아요. 칼? 그냥 주방 쓰는 칼. 네. 어떤 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칼을 팔기도 하시는 거래? 오. 이것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어, 조수라고 그러시던데? 조수시래? 조수시래. 아니야, 근데 배우 같아. 자. 오! 아우! 오! 아니야, 우리 조세요. 오! 우리 조세요. 아, 이거 칼을 잘 쓰시네요. 우리 조세요. 칼을 잘 쓰세요. 왜? 에? 왜? 칼을 아주 잘 쓰시네. 오, 오, 잘 가셨네.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돼요? 아니, 칼 다 갈고. 한번 나와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칼 갈았어요. 자, 쌍칼, 쌍칼. 벗으면 안 돼요? 선글라스 벗어보면 안 돼요? 괜히 우리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 마스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머! 엄마! 아시겠죠? 저기야. 아니야. 박씨야, 박씨. 네, 박씨. 박씨야.
악령 포석 박씨야. 아 무서워 죽겠어. 엄마. 잘 씻어. 엄마 엄마. 야. 야 뭐 이렇게 금방 알아. 아 나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홍아야. 아 저기요. 아 형 근데 여기서 혜정 선배님 피하려고 형이 계속 앞에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딱 봤는데 준규 형. 아니 아야 야 진짜 다 갈아드리고 아이 뭐야 연습 겁나게 했어. 아니 아 칼 가는 거 그래 야 이거 아니, 순서도 이 차는 있고 뭐야 이 차는 이 차는 빌린 거죠. 아 진짜 아, 주인 아저씨가 원래 주인이야. 아 그 빌린 거야. 그렇죠. 숫돌에다 딱 붙이고 숫돌에다 면을 딱 붙이고 이걸 딱 붙이고 예. 아 이 사기 집다. 아 이게 뭐야? 어 형 바지 뭐예요? 아니 누가 아, 지금 뭐 하고 왔어? 김혜 뭐야? 아, 짐작하고 왔어? 아마 아마 아마. 여기 프레임 게장 담그시다가. 잠깐만 아 이러 나 나갈래. 나와 나와. 어머 이게 웬일이니? 손님이 왔는데 막 이런 걸 묻혀. 미안해 이게 빨리 빠빠라. 아 이거 새 바지라고. 아 어떡하면 좋아. 아 너무하네. 미남이니까 미남이니까 아, 얼굴만. 아니 이 누나 뭘 먹고 왔어? 아니 오랜만에 봤는데 뭐하고 이거 묻히고 막. 야, 넌 뭐 하는 거야? 야, 나 정말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몰랐지. 하나야, 잘 있어. 저기 더 멋있어졌네. 아니 얼굴이 더 슬림해졌어. 물티슈 좀 줘. 이게 뭐야? 물티슈 두라. 일단 말려서 터시고요. 나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지금도 충분히 잘했어. 나 깜빡 속았어. 속았지. 완전히요. 완전. 형 그거 일단 살짝 말리시고요. 어딨어? 어딨어? 퐁퐁으로 이거 닦게. 아이고 이게 퐁퐁인데 질라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 미안하다. 빨리 아. 하자 하던 거. 예. 이거 마무리를 해놔야지 빨리 버무리지. 그러니까요. 응. 오빠 여기 앉아. 나가보래. 형 앉으세요. 야 왜 뭐야. 아니잖아. 아니 이거 오는 손님들 게스트분들 네. 싸주려고 빨간 게장 싸주려고? 응, 네. 싸주려고 가져가시라고 싫어해?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죠. 응.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오빠 커피를 줄까요? 녹차를 줄까요? 아니야 예? 저기 네. 회장님네 모시고 가고 네. 거기가 인사해야 돼. 엄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빨리 만들어. 나? 뭐야 이건 아니요 지금 나를 뭘 묻히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들 붙이고 이렇게 더럽게 야 붙이고 이렇게 더럽게 야 붙이고 왜 이렇게 더럽게 있는 거요? 손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칼갈이로 했어? 아니 내가 그냥 평범하게 등장하기 싫어서 또 칼하고 연관이 많으니까 그럼 칼하고 연관이 많죠. 아, 한번 맞아. 한번 엮어봤는데 쌍칼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아니야. 얘가 나는 전혀 의심 안 했어. 아니 얘가 계속 칼 가는 건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 누군가 보고 있었구나. 야! 아! 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여기 못 있겠어. 아, 여기 못 있겠어. 아니, 왜 저래? 누나, 왜 그러세요? 아우. 야, 너 괜찮니? 괜찮아. 난 너 안 괜찮아 보여. 괜찮아. 밤새야 돼. 밤새야 돼. 오빠, 내 얼굴에 안 튀었어? 너 아주. 너 더러워. 하나야 왜 그렇게 됐어 너는. 완전 변했어. 아 재밌다. 아니 이 팀이 진짜 너무 부럽거든 아니, 나는. 어쩜 그렇게 나이를 안 먹냐. 얼굴이 이렇게 이뻐졌냐. 피부도 고와지고. 아니 요즘 와이프가 이렇게 신경 써서 뭘 붙여주고 해. 아 그래. 옛날에 나 일도 안 했거든 그런 거. 아니 피부가 아, 너무 고와졌네. 아, 좋은데? 주름도 펴지고. 그래? 아우. 엄마는 확실히. 이제 막 주름도 펴지고 할 때 침을 이만큼 줬어. 아 여기 아 그랬어? 아우 여기 왜 이래? 아 막 고추장 묻히고 막 침 튀고 막 야해, 배 튀고 막 아 나 더럽고 막 더럽고 막 왜 그러는 거? 나 무릎팍에 피 나는 줄 알았어. 와 야 오늘 진짜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오늘 반가운 손님들 네. 많이 오셨다. 나 좀 이거 좀 숟가락 갖고 와봐. 간 좀 보자. 봐봐. 아니야 네가, 내가 아까 소금물 넣었는데 먹어. 소금물 넣었는데 소금물 넣었거든. 어때?
싱거? 아니요, 바로 먹긴 좋아요. 어. 이거 어차피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먹을 거란 말이야.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딱 드시면. 이거 짜면 안 돼. 더 짜면 안 돼. 못 먹어. 봐봐, 아우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어. 아이고. 맛있대. 야, 가는 게. 아우 밥 생각이 확 나. 네. 여기다 다 쌓아놨다가. 우리가 손님이 몇 명이지? 아니 피아노 치고 뭐 이런 분까지. 아 그분들까지 한 다섯 분. 그럼 그분들 6 네 5 다섯 분. 이거 알바. 어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누르니까 알이 그냥.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이 게 속으로 양념이 쏙 들어가고 이따가 더 맛있어. 선배님 사실은 요즘 정서가 그냥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고 뭐 하고 이러는데 맞아. 이렇게 손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또 그래. 이렇게 싸주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훈훈할 거야. 그래 이런 요새 이런 집 없어. 어, 귀찮은 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회장님네 사람들 표. 회장. 물건 안 보이는데? 아, 뭐 수산물을 보내셨나 봐. 뭐지 저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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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어머, 어머. 부장가 보다. 실하다, 실해, 실해, 실해. 어머, 소리가 저런 거 나온다. 암캐야, 암캐야. 암캐야. 언니, 이거 우리 쪄먹자. 쪄먹자, 쪄먹자. 쪄먹자. 쪄먹자, 암캐야, 암캐야. 세상에, 다 암캐야. 암캐야, 암캐야. 세상에. 내가 개값을 내가 꽃게 장사 알거든. 네. 요거 한. 50만 원 넘어. 오. 선생님 그리고 이거 보내신 분이 말씀 하나 전한 게 있는데 네. 김희 선생님의 간장 게장을 꼭 좀 맡고 싶다고 말씀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아 담아드리죠. 어머 추운데 무슨 간장게장이야. 쪄먹지 그냥. 아니야 게장도 담아드릴래. 내가 전문의 게장이야. 아 예물이야. 세상에. 네. 먹어보자. 고소한 그 맛이 딱 들어오네. 이게 순간적으로 짭짤함에도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서. 이게 간장게장이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아우 국물에서 아주 진한 향이 우러나네. 온갖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나는 오늘 레시피를 딱 눈으로 봤어. 당겨야 돼. 몇 시간 가야 돼? 한 시간. 와, 이게 다 넣는 건가? 저쪽에도 장작. 더 넣어, 여기 물? 더 넣어야 돼. 한 세 병씩 더 넣어. 여기 있는 것만 다 넣으면 되겠다. 게장을 미연이도 싸주고 저기 옥수기도 싸줄 거니까 국물을 더 해야 돼. 물을 몇 통씩 더 넣어야 돼.
이거 두 개씩 넣어요? 두 개씩? 간장 안에 하나 반. 하나만? 하나 반? 자, 이거 다 오세요. 자, 아이쿠. 어, 뭐예요? 황기. 황기. 고추씨. 아, 고추씨. 마늘. 마늘. 똑같이 넣으세요. 네. 양파 세 개. 오, 쌤 톡하시네요. 자, 저쪽 양파 세 개. 자, 사과 두 개. 다시마. 꺼라. 아. 너무 소리 질리지 마. 깨라. 앉은 자는 서고 가려드릴게요. 야, 뭐야? 네? 몰라? 니네들은? 뭐 용문인 거 모르지. 뭐 우리도 몰라? 모르고 갔는데. 가려, 가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 뭘 천천히 가니?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빨리. 저 보인다. 손님 오셨어요? 빨리 가자. 빨리. 어? 손님 오셨어요? 누가 저렇게 물러가라. 앉은 자는 서고. 한 번 맞춰봐. 복점이야? 복점이세요? 여자예요. 복점? 아니야, 돈 많은 분이야. 간장게장을 이렇게 사서 보냈어. 게장, 그러니까. 게장을.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야? 이분이야. 그 이분이 뭐야? 복점인데. 복점이세요? 여자예요. 남자냐? 여자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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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잖아. 여자 같다고. 소꿉친구. 성우만. 성우만. 어? 성우만. 김. 김 끝자. 이름을 다 알려줄게. 에이, 그러면 되죠. 아니, 알 것 같아. 김자에다가 저기 림자. 림? 림자. 끝에가 용님 언니야. 김림. 용님 언니야. 용님 언니야. 김림. 용님 언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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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언니 언니. 어머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이게 곱게 차려입고 웬일이야. 아니 언니. 근데 벌판에 서 계시다. 언니. 수미야. 어머 언니. 웬 돈을 이렇게 썼어? 아유 김수미를 생각하면 게장 생각밖에는 안 나. 아유 맛있게 지금 언니 지금 게장 담고 있어. 그래 그래. 담으려고. 어머 언니 언니.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예쁘게 하고 오셨어. 미연이랑 얘는 언제 왔어? 어, 저요 아침에 왔어요. 여기 새벽 차 타고 왔어요. 얘는 이제 식구도 아니잖아. 그렇죠. 미연이도 그렇죠. 아유 이런 걸 왜 먹어? 이 추운데 나는 안 먹고 싶어. 한 앞에 15마리 10마리 정도만 시키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죠? 어 별거 아니야. 나는 세 마리만 할게, 예의상. 나는 한 척만 할게. 여우셔. 한 척만 할게. 자, 목욕시키자.
자, 여기는 다 암캐예요. 암캐인데 네. 때가 많은 게 여기 여기 밑에 껍질 배에 있는데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면 돼요.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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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개가 맛있는 게 나요. 네. 오. 토실토실해요. 개 먹을 때는 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깨끗한데? 이거 게장은 원래 암캐로 담는 거예요? 암캐가 알이 있어서. 알이 있으니까. 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선호하지. 맞아. 어머나 세 개 다 했어. 조금 더 하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나 했어. 아니 방금 오미연 선생님이 세 개 던지시는 거 봤는데. 아 그래? 아 아유 정말 와가지고 막 네.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가면 된다고 저 왔더니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게 없게. 그러게요. 여기는 있습니다. 네. 여보게 왜 그러는가? 예. 이보게 일 잘하시네요. 야 진짜 이게 알이 꽉 차가지고 맛있는 게 맛있는. 이게 개가 묵직하잖아. 그러네 무겁네. 무거워야 돼. 그래야지 에이? 내용이 좋은 어머, 거야. 얘는 왜 떨어져? 왜 떨어지는 거야 얘는? 이거 떼버리니까 너무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나는 더 많이 하면 안 돼. 아닙니다. 난 세 개만 하면 돼. 이거 하나 실수하면 열 개씩 더 하셔야 돼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눈 오는 날 개 닦는 거 처음이야. 이게 진짜 눈이 오네요. 그러니까. 자. 야. 요거 조심하세요 뒤에. 우리 호도 MBC 공채인가 아니지? KBS. 옥석 선배하고 저기 오미연 선배님하고 나는 MBC 공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야, 저기 우리 MBC. 규율이 좀 막강했어. 그때 당시에요? 그냥 어려워하지 서로. 서로 지금 같지 않지. 조금 선배 선배 후배. 몇 기셨어요? 6기시라고 하셨고. 나는 12기. 선생님 몇 기? 14기. 얘들아, 빨리 해. 다 했니? 얘들아, 빨리 해. 다 했니?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한 통을 다 맡기고 이거 다 한 거야? 이거 다 했니? 다 했죠. 뭐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속 터져 죽어. 정말. 얘 여기 있어. 정말.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얘가 지금 선배한테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한통을 다 맡기고 너 일 잘하잖아. 아니 이렇게 직접 갖다 주는 선배님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어머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군기. 그럼 군기 잡기 걸렸네. 내가 저기 전원일기 끝날 때까지 거의 밑에 지영이랑 들어오기 전까지 커피 심부름 했잖아. 우리 그때 다방까지 가서 이거 들고 오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내셨죠. 그래서 나처럼 했어야 됐어. 어떻게? 방송국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사반장 하는데 쫙 앉아 그 리딩을 하는데 그 앞에 다방에서 그걸 시키면 이제 후배들이 가갖고 이걸 다 타주잖아. 근데 내가 사실 좀 뿔이 난 거 아니. 주영급 탤런트 뽑아놓고 웬 커피 심부름이라고 약간 이러다가 덜그덕 해서 딱 깼어. 고의적으로요? 고의적 반반. 반반. 그러니까 계획된 우려. 그랬더니 쟤는 시키지 마. 그래갖고 난 안 했잖아. 난 그다음부터 안 했어. 지혜롭네.
아, 나는 김용림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 맞은 적은 있어.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인사를 이렇게 어느 순간 확 지나쳐를 버리면 선배님이 지나가면 돌아가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아. 이러고 지나다녔더니 어느 날 이옥수가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랬대. 너는 다 좋은데 넌 인사성이 없어. 방송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 여쭤봐야지. 계단 조심하세요. 안 추우실까? 청춘이시네 진짜. 걸음걸이 못 쫓아다녀. 아이고. 얼마나 빠르신데 뭐. 아유 이 장작으로다가 이렇게. 예. 야 오랜만이야. 호야. 예. 너에 쓴다. 아 아닙니다. 여기서 일 많이 하더라. 예. 아니 김영호 선생한테 다 배운 겁니다. 그래. 네. 선생님, 응. 선생님 옛날에 나 인사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그러네? 내가 왜 너를 이뻐했는데? 그 이후에 이뻐했지. 그랬니? 응. 그래서 송홍숙, 너 이리 와봐. 너 다 좋은데 넌 인사를 좀 인사성이 네가 없어. 좀 건방졌어. 근데 눈이 나빠서 그랬다니까요. 그랬어? 너 연기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 인사성이 없으면 안 돼.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고 엄마 김용림 선생님 되게 깐깐하고 무서워. 내가 가서 일렀어. 그랬구나. 그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지. 다 지적하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되게 맞아, 이뻐했어. 맞아. 그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너 이뻐했어 연기 잘한다고. 맞아 여자, 선생님 그 얘기 여자 분장실에 들어오시면 다 배우들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긴장했어. 규울부장이야 규울부장. 여기 재료 들 들어간 거 있어. 어? 재료 들 들어간 거. 뭐? 왜 게장이 왜 집에서 못 담는 줄 알아? 왜? 왜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어. 그러니까 팥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뒷풀이하고 멸치, 생강, 대추, 통후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집에서 게장을 담냐고. 불 좀 더 떼시오. 네. 저기 네네 집은 오빠가 네.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게장 못 얻어갈 것 같아. 그래. 왜? 가야 돼가지고 우리 어머 눈에 또 가? 응. 왜 일찍 가? 저는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정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내가 점심 이제 맛있게 주소를 줄 테니까 혹시 붙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거요. 아니 보내드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 네. 정말 가는 거야? 네네 우리 옥수기도 마찬가지고 옥수기랑 두 사람 다 가셔야 돼요. 예, 너 너네들하고 같이 있어서 더 좋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언니 얼굴 빨리 갔으니까. 그래. 알았어. 어휴, 그래. 언제 한번 나 보자. 나 저번에 같이 삽시다 하는 거 봤어. 응, 그래. 그럼 언정 탄다며. 갈게요. 가. 오늘 고마웠어. 어? 아유. 어, 그래. 옥수가. 선생님. 아유, 진짜. 아유, 생각 같아서는 더 자주 뵈야 되는데. 하여튼 잘 살아. 아, 그럼요. 다음에 다시 날씨 따뜻할 때 불러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날씨 따뜻할 때 또 오자 여기. 얘네들이 안 불러도 우리끼리 우리끼리서 카메라 밖에서 놀아. 그래. 밖에서 놀아 그냥. 언니 6월 달에 보리모가 집힐 때 한번 그래, 오세요. 그래. 좋아 좋아. 그래, 자, 근데 감사합니다. 요렇게 끝이 아니고요. 뭐야? 이거 뭐야? 동치미 약밥, 약밥. 아까 예, 약밥 오늘 만든 거. 동치미가 담은 거 약밥. 조심히 가세요. 안녕. 맨손으로 안 보내. 선생님 3대가 복 받을 거야. 오야 오야 오야. 가세요. 네. 고마워. 아이고. 에이 잘 갔다 하죠. 들렸나? 들렸나? 아우.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라고요? 아, 계속 방송을 봐. 잘 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어요. 아.
이제 얼추 다 저기 배 났어. 막판에 어머 소주를 넣? 소주를 넣어요. 우. 30분 있으면 끝나. 얘 차갑게 식혀갖고 넣으면 돼. 아. 혜정아. 네네. 꽃게 찌자. 우리 꽃게 쪄서 언니. 꽃게 쪄서 먼저 잡수시다. 고마워. 걔는 찔 적에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단 게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단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뚜껑 밑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해서 한 20분 찌겠습니다. 개가 다 쪄줘서 개부터 먹고. 혜정아, 저쪽 개를 네가 좀 잘라주고 놔둬. 네네. 아, 맛있겠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수저로고 뭐 뜻을. 맛있어. 아우, 순순해. 싱싱한 게 느껴져. 네. 얼굴은 조금 닦아. 여기 뭐 묻었어. 야, 담백하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잘 삶기도 잘 삶았네. 혜정이가 정말 맛있네. 그 알이, 오돌오돌한 게. 나도 오랜만에. 혜정아, 딱 맞게 쪘어. 너무 쪄도 안 돼. 주사야,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맛있어. 더 먹어. 근데 혜정이는 원래 너 혼자서 2% 하기 전에 혼자 살 때도 음식을 잘 하더라. 몇 번 내가 방송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 김혜장네 프로를 하면서 수미한테 완전히 큰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잘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너가 아주 말하자면 옛날에 어른들께서 아 맏며느리한테 제사상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이 살림을 다 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고. 그 공간 열쇠는 언제 주실 거예요? 내가 99에 줄 거. 공간 열쇠 못 줘. 고관 열쇠를 따로 빼돌려야 되겠어, 내가. 저기, 옥수기하고 오면 갔나? 어디 갔어? 갔어. 예? 네? 바쁘다고 아까 갔어요. 아까 갔어. 바쁘다고. 너 사러 나가자마자 갔어.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가면 된다고 왔더니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게 없게. 그러게요. 여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옥수가 미연아 간장 목이네요. 간장 게장 네 마리씩 보내줄게.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너희 없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미안하다. 네 목까지 내가 다 먹을게. 한참 됐는데 먹어본 지 오랜만에 맛있게 먹네. 네. 하나, 둘, 셋, 넷. 잠겨야 돼. 나는 그 불암형님한테 어른이시니까. 그래. 네. 아니 근데 예. 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근데 예, 우리 김용님 선배님이 요리를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 뭘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 직접 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뭐 청국장 뭐 이종률 좋아하신다니까. 청국장은 이제 일용돼서 준비하시니까요. 뭐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잘못 하잖아. 예. 호야. 예. 그러면 이런 음식 싫어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만들 줄 정보를 우리가 저기 허야 네. 정보를 들어 가면서 봐. 그러면은 네. 저기 저 누구야 성진이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래 네가? 혼자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해봐서 네. 어머니 저기 혹시 음식 뭐 좋아하시는지 어? 한번 물어봐. 네. 그래야지 정확히 알고서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죠. 간다. 뭐 촬영하나? 아까 오늘 사실 녹화한 날이라 그랬고. 녹화야? 목요일이 녹화거든요. 그럼 녹화 아. 매주? 근데 끝나 좀. 성진아. 근데 끝나 좀. 성진아. 야. 아 다름이 아니라. 야 어머님이 오셨어. 그래?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좋아하실 만한 거 좀 맛있는 거 저녁에 대접해드리려고 이 청국장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청국장을 지금 김수현 선생님이 끓이고 계시거든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청국장 말고 뭐 좀 뭐 이를테면 간단하게 뭐 파, 양파, 야채, 뭐 계란 뭐 성진아. 이제 김치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버지 목소리도 잊어버렸구만. 아버지. 아버지 옆에 계시거든. 아버지 목소리도 잊어버렸어, 성진이. 그래, 잘 지내지? 예. 그래, 벌써 해를 넘겼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또 귀한 눈도 많이 오는데 오늘 또 어렵게 오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남자들끼리 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좋은지. 야, 우리가 오늘 조금 색다른 걸 한번 재료가... 준비하려고. 그래. 혹시 꽃게가 좀 남아있는데 그거랑 뭐 해서 뭐 해드릴 만한 거 없을까? 그렇게? 그 꽃게로 할 수 있는 게 뭐 꽃게탕이나 뭐가 있을까? 아 지금 탕은 꽃게탕 탕 말고 청국장이 있으니까 다른 거 좀 색다른 거 뭐 그런 거 향신료를 좋아하시는 거
어? 그래? 향신료 좋아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카레라든지. 어. 아니 그거 있잖아 무슨 커리랑 꼭 국밥통. 그래. 뭐야? 어. 국밥통 카리. 어 국밥통 카리. 어. 국밥통 카리. 만약에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아, 그 태국 요리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 됐다. 그러면 끝났어. 아, 마치 꽃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면 되겠다. 야, 이거 고생이다, 괜히.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우리가 또 맛있게 드시면 또 우리 보람이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 어떻게 드셨는지는 직접 들어라, 어머니한테. 그래, 들어가, 수고했어. 땡큐. 알아? 음식은? 아, 저는 안. 예. 먹어봤어? 저는 예. 저도 타이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아. 예. 그 꽃게를 이렇게 좀 잘게 예, 썰어가지고 커리랑 전분가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예. 나오는 거. 계란 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알겠다. 생각을 못했는데 성진이가 얘기해 주니까 딱 알겠네요. 팝콘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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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야. 우와. 하나야. 어? 아 지금 내가 영남 조카랑 통화를 했어. 어. 근데 저거를 타이 음식을 좋아하신대. 태국 타이 음식. 딱 맞네. 봐봐. 그거 있잖아. 지금 있는 우리 있는 재료로 하면 딱 될 것 같아 지금. 깨끗이 씻었어요. 몇 번 씻었어요. 아, 예, 괜찮아. 김용윤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셔가지고요. 어, 손 조심해. 네. 저기 안에서 저기 저 하나는 저기 네. 김용윤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아, 이거 씻는 거요. 씻으면서. 이제 싱크대 위에 정리하면서 하라고요. 정리가 저희가 안 돼 있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다 닦았고 그래. 여기 이렇게 닦았고요. 솔로 다 닦았지. 네. 그다음에 여기 요 사이 그리고 사이 잘 닦아야지.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물 빼놓고 네. 그다음에 이건 묻었든 게가 묻었든 비린내가 보통이 아니야. 네. 이 도마나 칼을 어떻게 닦을 거야? 그것도 씻어놔야지 다른 양념을 만질 때 또 비린 게 같이 겹치면 안 되지 않니? 네. 그건 그렇게 물로만 닦아가지고는 안 된다. 아, 다시 그냥 깨끗이 할까요? 오르다가 딱 해가지고 비린내 네. 나는 거를 싹 씻어야지 도마는 하나 쓸 거 아니니? 뭐든지 깔끔하게 네. 야무딱지게 해야지 네. 어설프면 하나만 아야. 네. 그렇지.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뭐야 이거 하는 거 모르시지? 네. 모르시지? 네. 그냥 걔 무슨 요리는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요리 하나 보다 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정확한 거 모르시는 거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오빠 걔를 이렇게 쪼개다니, 그지? 그러니까. 많이 해본 솜씨 같아요. 밀로 잘라? 네. 딱 4등분 한다면. 이렇게 반? 네. 아, 전분가루 그거 사는구나. 전분가루 입혀가지고요 튀기면 됩니다. 뭐야 지금 기름 저거 달고 놓으면 좋지 않니? 예 이제 슬슬 달고 놓으시면. 네 이거 해서 바로 볶을 거예요. 볶어. 열기가 더 확 올라. 좀 더 올 때. 적당히 익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된다.
기름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네. 하다가? 네. 이거 누룽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세서 그런가요? 기름 더 할까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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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갈게요.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되는구나. 근데 볶음이야, 튀김이야. 어? 이거요? 그러니까 볶기야, 볶기. 볶기. 볶으면서 튀기고. 너무 디테일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 디테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왜? 예? 네? 걱정돼. 아 왜요? 봐봐. 에? 아우 아주 잘하시는데요 뭐. 자 이제 그거 걷어내셔야 되거든요. 야 냄새는 죽이네 용관형. 와 냄새 좋다. 이거. 손 조심 손 조심. 사람. 아, 이제 이러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 하나야. 응? 카레 가루 줘봐. 카레 가루? 응. 여기 있다. 이거 넣어? 네네네. 부자 풀어주십시오. 예. 예, 오늘의 요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피쉬 소스 대신 액젓을 넣을 거야. 아, 그래, 액젓. 그래. 그리고 코코넛 밀크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유를 넣는 거야. 약간 양초니 스타일로. 양초니 스타일로? 네. 변형을 시켜서 약간의 창작이 된 그런 요리가 될 거예요. 뭐야, 그림은 야 그럴듯하다, 야. 그럴듯한 게 아니라 맛있겠는데. 오, 뭐 요리사 같아. 어? 요리사인데 뭐 보면 뒤에서 보니까 완전 요리사야. 감사합니다. 오,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초벌 그 아까 그 선생님이 하신 거 그거요. 어. 걔네가 고소한 맛을 다 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 조금 남겨 놓으신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랬어? 예. 네. 맛있어, 맛있어. 어. 나 또 싱거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싱겁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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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계란은 좀 더. 아 계란은 많이 넣고. 이거 걔 이제 걔 요리. 걔 이제 넣어야지.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에 조금 더 넣어. 넣어보겠습니다. 오 이번에 느낌이 좋은데요? 좋아. 예. 휘핑크림을 그러면 이제 휘핑크림을 넣고 마무리할까요? 그래. 쭉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오빠 너무 맛있어. 그치? 어떡하지?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으면 맛있지 뭐 이렇게 너무 울라고 그러네. 나 너무 기뻐요. 아 참. 서로 입은 다른 거니까 그냥 볶게 해놔줘. 어떡. 어디 우리 하나가
제대로 했나 어디 뭘 하나 어지러져. 아까는 그냥 야 깨끗이 하라고. 선생님 좋아하시는 요리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고, 어? 뭔 줄 알아요? 네. 뭘 했는데? 아유 어디 좀 보자. 어, 조심하십시오. 어디 최고 좋아하시는 하나가 빠져? 좋아하는 뭘 해놨나 나. 어머 짜자자 알아요 뭔지? 어머 짜자자 알아요 뭔지? 너무 아니 그리고 짜자자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저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머머머 늦었으니까. 아유, 내가 이거 개 카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죠 선생님. 잘 됐다. 어? 성공. 다 여기저기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모가 또 다 여기 아는 수가 있죠. 다 정보를 돌아가고.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원이 선생님. 있어가지고요. 아니. 선생님 저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세상에. 아니 너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아 응? 그럼요. 네, 여기 한 번 더. 접시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야 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고 싶어. 이야. 잘 됐네요. 자, 오늘 딱 맞았어요. 전화하게 잘했네요. 어? 전화하게 잘.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왜? 아니야, 난 아닙니다. 나한테 숨 차다고. 너 어떻게 알았니? 네? 혹시 성진이한테 전화하지 않았니? 아니야, 내가 성진이한테 안 했어. 내가 알아. 알았어? 영남이한테 했어, 영남. 맞아. 용건 씨 아들이니까 뭐 아니. 내가 뭐 무슨 자격으로 막 해라 말아라. 영남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 그랬어. 야. 우리 엄마 그거 좋아하시는데. 그랬다고 어떻게 또 이걸 네. 할 생각을 했니? 아, 마침 또 집에 커리가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 네. 아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네. 오늘. 아유. 너 배고프지? 넌 아까 통 사러 가느라고 뭐 아니 좀 먹고 그랬어? 응. 용유 언니 앞에다 총각김치. 네 이거 세 개 있어요 여기 혹시 세 개는. 언니 내가 담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아유 호가 애쓴다. 우리 귀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모는 그래. 이건 다 여기 밥이. 아니 이게 낫다. 그거 조금 잘못 떠진 아니야. 것 같았어. 이게 내 여기 누룽지가 있는 게 좋아. 아, 그래서 살짝. 나는 그저 그거 보고. 좋아하시더라. 아니 이쁘게 안 담았다 그래서 그런 거지. 네네네. 예, 역시 양반이라. 아유. 주걱이 막 밥이 늘러붙어가지고 그랬어. 그래 네. 괜찮아.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히 내 무슨 한갑잔치. 오늘은 내 팔순잔치 체린 거 같네. 오늘은 저 용님 언니를 오늘 언니 한갑잔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어느새 한갑이 되셨으니 어느새 한갑이야. 나 한 3kg 찌겠다 오늘. 아이 괜찮아 맛있게 드시고. 정말 아니 네. 내가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애들을 쓰는 거 같아가지고 당연하죠 저희가 쓰는 거는 감격스럽고 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네. 정말 행복한 언니, 모습 보니까 오래오래 좋습니다. 오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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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요. 게 카레라고 이게 태국 음식인데 아, 너무 그래?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아, 게 카레라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됐습니다. 네, 접수요. 네. 나는 밥맛 없으면 이거를 시켜 먹어.
아니 정말 잘 만들었어. 하나야. 네. 너 앞으로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 아, 저희 다 같이 있습니다. 나 이 개 개 카레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카레를 뿌려갖고 끓여. 네. 네. 정말 맛있구나. 나 지금 먹는 거야. 야, 정말 맛있어. 어머, 어쩌면 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색깔이냐. 맛있네. 밥 반찬으로. 근데 성진이가 이거 할 줄은 아나? 이 타이 음식을? 해본 적은 없죠? 근데 음식은 기본적으로 잘하잖아요. 동남애가 잘하더라. 어머니 차려드린 적 많죠? 걔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시켜주기는 하지만 지가 만들지는 않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딱 지네 집에 가든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입맛이 좀 없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얼마나 효자야. 그걸 알아가지고. 야, 청국장 맛있다. 청국장 냄새가요? 해줘마. 너무 끝내줘요. 청국장 먹어봐. 진짜 청국장 맛이 깔끔하다. 고마워, 맛있다고 해줘서. 진짜 맛있어. 항상 맛있어. 병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까 알지만 내가 이 청국장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영이가 끓인 거하고 맛은 차이가 있어.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왜냐? 이거는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칼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지영이 거는 좀 텁텁한 맛은 있지. 왜냐면요. 여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넣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텁텁한 게 없어져요. 그것도 그렇고 아마 내가 알기 기영이는 그거는 안 넣을 것 같아. 그 아까 액젓. 그거. 그거는 걔가 안 넣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김치국 같은 기분도 들면서 청국장이라 조금 담백하고 칼칼한 맛이에요. 이 동치미가 조금 덜 익었어도 맛있다, 시원하고 그러니까 슴슴하고. 그러잖아요, 김수미 씨가. 조금 있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이게 맛이 아직 안 들었는데 정말 조금 더 있으면. 시영이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며느리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고 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세요. 아, 맞아요. 두꺼비 같은 잘난 아들을 딱 손주를 안겨주셨으니까 얼마나 또 더 이쁘고 이쁘시겠어? 늦게 낳았지. 그럼. 3년이 그래 됐지, 많이. 선생님, 근데
센 엄마, 막 시어머니 이런 역할 아, 센 역할 많이 하셨지. 하셨잖아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기억에 남는 게. 아유, 작품. 많지. 그 많은 작품을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과야망 같이 했잖아요. 저도 같이 했죠. 저도 같이 했지. 사랑과 야망도 또 시청률 상당했잖아요. 어, 좋았죠. 상당한 게 아니라 뭐 전혀 그 시간이면 수도국에서 네. 수도물이 안 나갔지. 그 정도로. 어, 영화 배우 청산 오겠대? 김 감독, 걔한테 너무 빠져있는 거 알아? 내 다 알아, 이놈! 너희 아버지 잡은 거, 네 놈하고 그 기집애인 거 안다고! 날 죽이... 남성훈이 때린 적도 있죠? 극중에서. 극중에서. 딱 때리는데. 아, 손이 또 맵잖아. 나 맞아보진 손이... 않았지만. 내 손이 매워요. 맵다고. 근데 일곱 번을 때려서. NG 나서? NG가 아니 맘. 대사 잊어버렸겠구만 맞아 맞는 순간에. 남성훈이가 나중에 대사를 잊어버렸어. 아, 그럼 얼얼하지. 결혼합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때 후회합니다 할 때는 용님 언니가 얼마나 사사로웠으면 전화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김혜자 언니의 어머니로 나온 거지. 응, 박근영의 아들이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아니 내가 그때 리사라는 차가 처음 나올 네, 때 네. 이 겨자색 리사를 뽑았어. 이쁜 거야. 네. 야외 촬영 나갔는데 여의도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어머 새 차를 새 차를 내 너무 화가 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화가 났는데도 화를 못 내겠더라고. 던진 사람을 봤는데도 근데 그만큼 내 꼴도 싫었다. 아, 내가 김혜자하고 박근영이를 못 살게 띄워놓는 여자거든. 그래도 용님 언니가 센 역할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애교도 많으셔. 아, 그럼요. 어머 분해, 어머 분해. 아니 진짜 나는 정말 역할을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 거야. 그럼. 아니 저는 선생님 댁에 가서 성진이랑 술 먹으러 많이 나갔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어떻게 하시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지. 네, 저는 진짜 증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의 애교를 안 받아줘. 받아줄 줄을 몰라. 아, 좀 어떻게 보면 무뚝뚝해. 무뚝뚝하다고. 내 지금 전화기에 그 이니셜이 남편이 아니고 상감이야. 어, 지금도 전화기에 상감으로 상감. 돼 있어, 남일우 씨가. 저기 뭐야, 어느 후배 여배우가 아우, 선생님은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그러고 재밌대. 남유리 씨가 밖에서는 맞아요, 재밌대. 재밌어요. 집에 오면 이름이 자크야. 내가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 어떻게 연애를 했대? 그러니까 연애 때도 나는 뭐 그렇게 내가 그 이 남자가 무슨 프로포즈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게 그냥 하루는 날 보고 그날 보름달이 떴었어. 근데 남유리 씨는 장이동이니까 철뚝이 있었나 봐. 그 뒤에 철뚝 위에서 달을 봤대. 왜 나는 무슨 철뚝에서 달을 보나. 나는 종로 사대문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용립 씨는 그거 봤냐고 그래. 그래서 봤죠. 그랬더니 나는 그 달을 보면서 같이 앉아서 저 달을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 그게 프로포즈야. 보름달을 보면서. 멋있게 하셨네. 그냥 그 정도야. 그리고 뭐 특별한 말도 없고 뭐 꽃을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없어. 그 대신 매일 남산에서부터 명동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내가 집이 도남동인데 도남동까지 데려다 주고 가. 꼭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험하고 비바한 곳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